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뒤덮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좌절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고 간구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오늘은 오울이 아니지만 가정에 대해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가정이란 주제는 우리가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 그런 주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희 가정이 다른 가정보다 나은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변화되자는 차원에서 설교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하여 서로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교회와 가정이 연합해야 우리 자녀가 건강해진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 성경은 잠언 17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여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전통적인 가정의 개념이 무너져 내리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여론조사기관이 우리 가정이 건강한 이유를 자랑해달라고 요청한 결과 6가지 공통점을 찾아내어 발표한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한 가정이란 첫째로 가족의 헌신이 있는 가정입니다. 내 생활에 있어서 가정이 가장 귀하다고 온 식구들이 여기고 그래서 시간과 정성의 1차적 관심을 식구들에게 쏟는 가정,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래서 혹 가정보다 우선한 일이 생겨도 충돌을 피하고 지혜롭게 가정의 우선순위를 둔 일을 기울여 나갈 때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아내는 가정에서 자녀들을 보살피고 자녀들은 학교 다니고 원래 이러한 풍토가 가정이었는데 지금은 부모가 다 같이 맞벌이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헌신을 한다는 게 너무 힘들다는 관점을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현대사회는 다원화 사회이기 때문에 식구들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가정은 주부나 그 누구에게 맡기고 각각 콩가루 가족이 되어서 자신의 일에만 전념하기 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각기 다르고 출근하는 시간이나 학교 가는 시간도 다르고 마음 쏘는 일도 다르고 귀가 시간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가정의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려운 만큼 열심히 노력해 세워지는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입니다. 둘째는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을 힘쓰는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로가 귀가하는 시간이 달라 가족 전체가 모인다는 것이 의외로 쉽지 않고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쉽지만 중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그게 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식사도 같이 하고 놀이도 함께 하며 어쨌든 온 식구들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을 억지로라도 만들어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감사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가정, 큰 일이 아니라도 작은 일에도 서로가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말로, 행동으로 또한 선물로 표현하는 가정이 건강합니다. 넷째는 대화, 특히 마음으로의 대화를 나누는 가정입니다. 서로 그냥 이야기를 한다고 서로 대화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았을 때 또한 식구 가운데 그 누구의 잘못이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는 말을 주고받을 때 그 한마디 말로 힘을 얻고 사랑을 느끼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은 서로의 단점과 인간적으로 약한 부분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알고 가깝기에 그만큼 서로를 위해 말을 조심하고 아픈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먼저 배려해 주려는 노력이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다섯째는 건전한 신앙생활과 삶의 실천이 있는 가정입니다. 식구들이 한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하나의 목표가 같기 때문에 그 가정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이라고 합니다. 종교적으로 나누지 않고 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일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신앙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건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젊은이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 사실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의 조건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가 겪어보면 신앙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 가정에 큰 영향을 주고 이 신앙을 같이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을 준다는 것, 이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 하나의 가정을 이룬다고 하는 것, 아니면 적어도 그런 가능성을 서로 인정하거나 그런 소망 가운데 가정이 세워져야 참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갈등은 행복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뿐 아니라 어디에서나 매사에 서로 인내하고 정직하며 상대방에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흔히 사회에서는 인정받고 살려고 애쓰다가 가정에 들어오면 긴장이 풀리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정 안에서 더 자신을 유지하고 남을 배려하며 살려고 애쓰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입니다. 여섯째, 위기관리 능력이 있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어느 가정이나 위기는 언제든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외의 가정은 없습니다. 물론 위기 관리가 필요 없는 가정도 있지만 많은 경우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 때 가정이 무너지거나 큰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나 건강에 대한 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위기들을 가져다 줍니다. 가정에 예상치 않은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발생할 때 부정적이고 근심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정, 즉 서로의 역할을 찾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가족 한 사람의 문제로 위기를 보기보다는 가족 구성원이 함께 위기에 대처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타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여섯 가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꼭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여섯 가지를 다시 요약해보면 가족들 간의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화가 끊어진 가정은 위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하고 싶은 말을 가정에서는 식구들 간에는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서로 바쁘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속에서 맞물려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현재 사회에서 이 건강한 가정의 모습이 점점 약화되어 간다는 데 있습니다. 이 다음에 커서 엄마 아빠처럼 살겠다는 자녀들은 전체 가정의 15%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머지 85%의 가정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엄마 아빠가 보여주는 가정의 모습이 85%는 불만족스럽다는 것이요. 건강한 가정이 못된다는 평가입니다. 과연 우리 가정은 어디에 속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가정에서
배우고 느끼는 모든 일들이 한 사람의 인격과 생활과 신앙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들이 자주 싸우는 가정, 가정 불화와 다툼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비행 청소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을 뿐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이런 예화가 있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중학생이 한 번은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까요? 저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매일 늦게 들어오시고 잔뜩 술 취해 들어오셔서 엄마에게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때리고 아버지만 들어오면 우리 가정은 긴장이 됩니다. 아버지라는 말만 들어도 싫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라면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 모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자녀들에게 안겨주었길래 그 삶, 그 인격뿐 아니라 그 영혼에까지 고약한 흔적을 남겼는지 모릅니다. 우리 가장들은 참으로 바람직한 아버지상으로 살기에 힘써오고 오는 세대의 본이 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근원이 마땅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의 사랑과 감화가 훈훈한 사랑의 기운이 감도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 어머님들은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이러한 애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는 멋진 도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의 스승이 되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자기는 멀었다고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도통한 도사를 만나 스승을 삼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도통한 도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고 물으니 젊은이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이를 만나거든 그분이 바로 진짜 도통한 사람인 줄 알게 하였습니다. 젊은이는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날부터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도통한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꼬박 3년을 헤매었어도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젊은이는 도통한 스승을 만나 배우겠다는 꿈을 접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피곤한 모습으로 집 대문을 열면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아직 입에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오 그래 너 왔니?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리면서 어머니가 뛰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보니 저고리를 뒤집어 입고 신발을 거꾸로 신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년 동안 오매불망 집 떠난 자식 걱정에 속태우던 그 어머니가 어머니의 어쩌던 말하기 전에 아들이 오는 줄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리고 저고리 안팎을 구별할 새도 없이 섬돌 위에 신발을 바로 신을 틈도 없이 뛰쳐나오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스승과 교사가 있어도 어머니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성직자요, 교사입니다. 바로 자녀들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기한이 따로 없습니다. 무제한적입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보수도 없습니다. 오직 희생과 사랑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어머님들, 바라기는 사랑과 기도로 자녀들의 인격을 양육하시는 정말 도통한 스승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잠언서 17장 1절을 보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고 말씀합니다. 화목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요 화목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근본은 화목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도끼까지 내림갔고 헐몬에 있으리 쉬운 산들에 내림갔도다. 형제가 화목한 것, 가정이 평안한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화해의 종교요, 하나됨의 종교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화평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위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옆으로는 온 인류의 화평을 이루시고 자,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화평케 하심을 사랑의 본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10장 12절을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면은 무엇보다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번민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사회단체에서 말썽 부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먼저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죄의 그늘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염려, 근심을,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근심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면 어쩝니까? 짜증부터 내죠. 우리가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화목하지 못하면 우선 내 자신이 손해입니다. 남과 불화하면 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남과 어그러진 관계가 되면 내 마음의 평안이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저는 이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이 바로 저희들에게 주신 주제 선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와 인내로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신 화평의 줄을 지키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가정은 화목한 가정, 평안의 샘이 솟는 가정, 식구들과 식구들 사이에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가정이 바로 건강한 가정입니다. 화목해야 하는 생활의 결과라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가정이 화목하면 온 식구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귀한 모습을 보이는 본이 됩니다. 오늘 우리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까? 아니면 어딘가 병이 들어있는 가정입니까? 건강한 가정이라면 어떻게 건강합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온 식구가 서로 시간과 생활을 나누고 대화가 통해 화목한 가정을 세우며 이 모든 일을 우리 구주 예수님을 모심으로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가정이라 인정을 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가정을 날마다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곳이 있고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하여도 가정만큼 소중하고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J.H.페이는 쾌락과 궁전 속을 다닐지라도 언제나 초라하지만 내 집보다 나은 것은 없다고 했고 에이카올리는 정다운 내 집이 없으면 온 세상은 감옥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행복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물질이 풍부해질수록 점점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다행인 것은 지금 현재 시대 코로나로 인해 이혼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신혼 첫 타이틀이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오래 봤더니 애정도 상승, 이혼율 급감. 그런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혼으로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바로 그 자녀들입니다. 두 집 건너 한 집이 이혼하다 보니 이혼 가정 자녀들의 숫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혼부부 자녀의 70%가 미성년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느낌과 사회의 편견에서 시달리면서 겪는 고통은 어른들이 상상하는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아무리 이혼이 급증하고 흔해져도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이혼은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혼하는 부부들 중 서로 아이를 안 맡겠다는 이기적인 부모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보육시설 청소년의 75%가 부모의 이혼이나 양육 거부로 들어온 이혼 고아들입니다. 이 가운데 우울 불안이나 집착증 등 정서장애를 보이고 소화장애 등 병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낳기만 하고 자기 이기심만 내세우며 책임지지 않는 이런 부모들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점 어두운 기운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 대해 지나친 욕심 때문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처럼 교육에 시달리는 나라도 없을 정도입니다. 세계에서 한국 부모들처럼 교육에 대한 열성이 대단한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돌아오기 바쁘게 영어학원, 수학학원, 음악학원, 태권도 등 몇 군데를 보냈는가 하면 요즘은 영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망할 것 같은지 강남 같은 곳에서는 한 달에 몇십만 원 내지 또한 몇백만 원씩 학비를 대면서 저기 영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교육의 극성인 나라가 인재가 벌떼처럼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어떠신가요?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고 또 그렇게 안 하면은 다른 아이들에게 처지게 되고 그렇다면 미래가 암울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우리 아이들을 다그치지 않으신가요? 우리 자녀들은 정신과 영적인 교육부터 시작되어야 큰 나무, 큰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큰 나무, 큰 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자녀의 영적 교육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첫째로 가정과 교회가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적극 협력하여야 성공합니다. 신앙 교육은 교회에 맡겨버리고 부모들이 무관심할 때 그 자녀들의 정신과 영성 교육은 실패하고 맙니다. 어느 부모는 자기 자녀의 신앙 상태가 부진한 것을 교회 교사 탓으로 돌리지만 잘못된 태도입니다. 교회에서의 교육이 아무리 부실하더라도 어머니 하나만이라도 바른 교육의 자세를 가지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재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녀의 영적 교육은 가정과 교회가 적극 협력하여야 성공을 거둡니다. 우리 자녀들을 살펴보면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더 말을 안 듣고 예배 시간에 장난을 치고 말썽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 교육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자녀들과 교회에 와서 내가 바쁘다고 우리 자녀가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보는지, 안교 교과 시간에 공부는 잘 하는지, 뒤에서 무엇을 하는지 부모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없다면 그 교육은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부터라도 가정보다 더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내내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은 목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4장 5에서 6절에서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했고 13절에서도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교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임을 네 가지로 강조하고 있는데 첫째, 성경을 가르치기에 유익한 책이요. 둘째, 성경은 잘못을 책망하기에 유익한 책이요. 셋째, 성경은 허물을 고쳐주기에 유익한 책이요. 넷째, 성경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은 성경 말씀뿐이 없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 영적인 배부름뿐이 아니라 지혜도 뛰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이 가장 지혜가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였고 세계적인 인재가 많이 배출되는 근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만이 가르치기에 유익한 책이요 큰 변화를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요 큰 제목을 만드는 책인 것입니다. 노벨상을 받은 사람 중 85%가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셋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14절에서 15절,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애원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했습니다. 은사란 바울이 즐겨 쓰는 용어로 로마서에 6회, 고린도전서에 7회 사용되었습니다. 은사란 헬라어로 카리스마토스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기의 일꾼들을 더 강하게 사용하시기 위해 주시는 성령의 각양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은 자녀를 영적으로 잘 양육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처럼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에게 설교 배정을 해 주시는데요. 설교는 할수록 어렵다는 생각을 제가 지울 수가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평신도들의 듣는 수준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장로님이나 목사님에게 본인들이 어렸을 때에는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이웃 동네 교회에서 전도회를 개최하면 교인들이 함께 10리, 20리 길을 걸어가서 말씀을 듣고 했다고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천으로 깔린 것이 설교집이요.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재림마을에만 들어가면 언제 어디서라도 유명한 우리 목사님들 또한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선별하여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설교로는 교인들의 높은 입맛을 맞출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설교가 어렵다는 것은 강의나 특강과는 달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교인들의 일주일의 피곤한 삶을 말씀으로 풀어줘야 한다는 중압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온 정성을 다해 설교 준비를 할 뿐 아니라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이나 교사들이 아무리 귀에 쏙쏙 들어오도록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단히 기도해야 하며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진보를 나타나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부모님, 제자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교사들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양육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라는 책에는 이런 감동적인 간증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육군 교도소에 김태수라고 하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군대에서 중대원들이 고아 출신인 자기를 곱게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어느 날 밤 보초 시간에 잠자고 있던 중대원들을 향하여 총을 난사함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후 사형 언도를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차피 죽을 몸이라면 난폭한 행동을 일삼았는데 배식하러 온 사람이 자기를 이상한 눈동자로 본다며 철빗장을 뽑아 배를 찔러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김태수라 하는 사형수가 이렇게 완악하다는 소문이 나자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하게도 김우영이라 하는 목사님이 매일처럼 찾아와서 어디 아픈 데는 없나요? 라고 물으며 친절한 대화를 해주고 갔습니다. 외로움에 젖어 있는 자기에게 관심 주는 목사님이 기다려지면서 완악했던 그의 마음은 점점 녹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김태수는 목사님의 묻기를 목사님은 왜 짐승만도 못한 저를 버리지 않고 매일같이 찾아와 주십니까? 하고 하자 목사님은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서 손을 꼭 잡아주었더니 그가 말하기를 나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어도 되나요?
하면서 울었습니다. 이때부터 김태수는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형 집행일 전날 새 사람으로 태어남에 감격하여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도 어머니가 있었다면,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가족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런 자리에 와 있지는 않았을 텐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라고 했고, 사형 집행 시간에 할 말이 있는가라는 교도관의 말을 듣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모든 어머님들은 자녀를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해 주라고 전해 주십시오. 이 말 한마디를 남겨놓고 사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형수의 애끓는 호소를 잊지 마십시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제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우리가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넷째, 무엇보다도 먼저 여러분이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육 방법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00마디의 가르침보다 한마디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100마디의 가르침보다 한번 잘못 보인 것이 큰 상처로 남기게 되기도 합니다. 먼저 말과 행실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나 제자들에게 말이나 행실로 본이 못 되므로 큰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는 말과 행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랑과 믿음과 정절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나 제자들은 자기 부모님이나 교사가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는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압니다. 자기 부모가 무엇 때문에 기분 좋은지,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 훤히 보입니다. 교사에게 어느 학생이 자기 부모를 비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기도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돈을 너무 좋아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학생이 이에 질세라, 우리 어머니는 교회 집사라고 하면서 일주일 내내 성경은 한 번도 보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허구한 날 연석국에 매어서 우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에 비해 비록 무식한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여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가득한 모습의 본을 보일 때 그 자녀는 그 어머니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자녀들이나 제자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하기 위해 부모와 교사들이 서로 협력하며 성경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며 성령의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들 앞에 본을 보이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엄마 나 취업했다? 용돈 드릴게요. 성적 올랐어요. 너 갖고 싶은 거 뭐 있니? 뭐 선물 준다고 할까 제일 좋아할 것 같은데. 너 마음대로 해라. 안부 물을 때가 제일 좋더라고. 큰 건 안 바래. 엄마는 저를 믿는다고 하고 아빠가 저한테 화이팅이라고 할 때. 기분 좋다 하면 뭐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존경합니다라든지. 서로 가족 간의 감정 표현이 좀 없어서 가끔씩 엄마가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이요. 엄마가 너희들 너무너무 사랑해. 시은아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너를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해요. 태호야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제가 사랑합니다.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엄마 아빠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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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많이 들려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영상을 보셨듯이 사랑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꼭 해줘야 할 말 사랑입니다. 항상 마음속에 사랑이 피어나는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하여 저희 가정들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가정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가정만큼은 무너지지 않도록 돌봐주시옵소서. 신앙의 우뚝 서고 말씀의 우뚝 서고 사랑이 피어나는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